네, 지금 스코타에 가는 길인데 중간에 픽사놀록이라는 도시로 지금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진 않을 거고 지나가다가 멋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제가 유일하게 픽사놀록에 방문한 곳이 여기인데요. 근데 뭐 이거예요, 이거. 근데 밤이다 보니까 불이 꺼져서 이 화려함을 전혀 볼 수가 없네. 이 주차된 차들도 이제 가는 분위기고요. 아, 이거 진짜 화려하던데. 아쉽네. 스코타이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음악 소리 들리세요? 음악 소리? 스코타이가, 아니 스코타이가 아니라 여기가, 이 픽사놀록이 굉장히 뭐 상업적인 그런 도시 같아요. 왜냐면 막 예를 들어서 구로공부상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도시에 대한 정보는 저도 잘 없어가지고 저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공업 도시라서 뭐 호텔도 큰 게 몇 개 보였고요. 근데 약간 낡고 오래되고 큰 거 뭐 이런 것들 보였어요. 일단 저는 스코타이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가기 전에 음악 소리가 너무 신나서 와봤는데 여기가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약간 중심이 되는 그런 다리인 것 같더라고요, 도시에서. 그리고 좋아하시는 모습. 코끼리가 여기는 또 주인공이네. 아, 픽사놀록이 상징이었는데. 아! 아니, 근데 음악 소리가 저기서 오고 있거든요, 저기서. 얼마나 소리가 크면 여기까지 들려. 아침 삼각김밥 먹고 점심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뭐 하면 맛있는 게 먹을 게 있으면 좀 먹어보려고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토바이도 쫙 주차해 놓고. 아, 다리 넘어오니까 야시장 있네. 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어버릴 것 같은데 좀 먹어야겠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수 빼고. 어쩐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차를 다 주차해놓고 걸어가더라고. 거기는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뭔가 레스토랑인지 따뜻해도 있네요. 약간 일본 교토 기온거리 같다. 이렇게 다리 넘어가도 기온거리 딱 보이는 거. 와, 진짜 화려하다. 근데 넘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이게 촘촘하게 주차를 해놔서 갈 수가 없다. 이게 사람들도 뭔가 이게 뭔가 랜드마크인가 봐. 사진 찍네. 오, 이게 워킹 스트리트네. 이렇게 보행자 거리 딱 해놨네. 아, 야, 어메이징 타일랜드. 예상치 못한 픽사놀록에서 또 밥 한 끼. 우와, 이거 봐. 야, 나 핸드폰도 안 갖고 왔는데. 아, 진짜. 또 사원, 이게 사원인가요? 지도를, 핸드폰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지도를 볼 수가 없네. 이야,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게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도 못 하겠고. 여기 야시장이 뭐 많진 않고 저쪽이 많은데. 근데 여기 뭐 모셔놨네 또. 이야, 또 이 도시를 구한 또 여거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먹어도 설사 안 할 수 있는 것들 좀 찾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와, 그린데이 음악이 나오네. 어, 김치, 김치. 한국 음식이네. How much? 99. 아. 149. 아. Small size. 아. Small, small. 50. Oh, little. Oh, little. Test, test. Yeah. My side pak. Seafood sauce. 마라 sauce. 고추장, no 고추장. Small, small. 아, 마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마라야, 나는 한국 식품 줄 알았더니. 아,
이게 50바트인데 너무 양이 작긴 작다. 50바트면 이 뭐 1800원이긴 한데 아 그 오징어 괜찮은 거지 뭐. 이거 뭐야? 과일 약간 샐러드 같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아. 그냥 마라 맛인데? 오징어 물컹무성하고 딱 바싹 익히지 않더라고 여기는. 여기는 구운 거니까 먹어볼게요. 최고 최고. Best best. 장난 아니야. 아, 5 40 바트.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일단 90바트거든요? 거의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옆에 보면 또 치킨 있네. 아이, 치킨 있네. 근데 일단 이걸로 일단은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길거리 음식 단점이 이거예요. 먹을 데가 없어, 먹을 데가.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서 지금 앉아서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이거 꼬치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근데 양념이 한국 양념 같아요. 아 정말 대박이다. 어, 내가 먹은 태국 로컬 중에서 최고. 뭐 여기 분위기는 활기찬 야시장 분위기요. 픽사 놀라서 이런 분위기 야시장인데 꿈에도 몰랐는데. 아, 유튜브 중에서는 최초 아닐까? 타코도 있어. 먹어줘야지 타코는. 일단은 크랩. 오징어. 쉬림프 에그. 그래. 양념이면 이렇게 다섯 개 샀거든요? 그래서 이 타코 다섯 개에 천 원도 안 하지. 900원. 와. 총 115바트고요. 거의 4,000원의 배를 다 채우게 되네요. 야시장에서. 또 이제 이런 옷가게 분위기가 나네요. 근데 이 단점이 버릴 데가 없어. 어디서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먹는 것도 문제인데. 아, 집에 페도라 많은데. 타코 한 맛 좀 볼까요? 타코가 제가 종류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진짜 맛있긴 맛있다. 이거 어떻게 1,000원짜리야? 역시 타코가 제일 맛있네요. 역시 속이 편해. 익숙한 맛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나 보다. 오늘 진짜 팔자 좋다. 와, 선풍기도 틀어주네. 근데 사람들이 은근 많은데? 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일단 배고픈 거 딱 4,000원에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벨트가 좀 필요했거든요. 벨트가 반바지에 만든 벨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25바트니까 900원. 야, 집에 한국에 진짜 벨트 많은데 제가 이렇게 벨트가 필요할 줄 몰랐거든요. 위에 이게 단추가 뜯었는데 단추가 사라져가지고 반바지가. 아,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니까 너무 좋네요. 픽사 눌러기, 어, 너무 좋은데? 이야. 흥겨워 되게, 분위기가. 근데 와, 여기 끝이 없네. 엄청 크네.
그러니까 픽산룩이 되게 작진 않은 느낌이었는데 다 일로 왔네요 사람들이. 저 아까 처음에 갔던 그 절이 일단 중심인 것 같고 그 다리 건너서 온 거거든요. 오실 분들 여기 꼭 오십시오. 혼혈인 것 같아. 타이말 잘하네. 동생이랑 싸우기 잘 지내나? 일단 여기 끝에까지 왔어요. 끝이 있긴 있네요. 끝에 왔으면 이게 턴에서 다시 돌아가야죠. 아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지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가 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뭔지 모르겠네. 와 완전 진짜 와. 반대편 한번 돌아봅시다. 그 정말 코랏 있잖아요. 나콘 나차시마 거기랑 비교하면 작죠. 작은데 뭐 있을 건 다 있고요. 또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머리가 그 직모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직모를 관리하려면 펌을 석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펌을 딱 했을 때랑 일주일 지났을 때랑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머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펌 딱 했을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2주, 3주 되면 거의 이제 진짜 전성기고 그때부터 이제 풀리면서 이게 막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한국 떠난 지가 두 달? 두 달 됐으니까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에 해야 되거든요. 펌을. 근데 어디서 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헤어드라이기를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왜냐면 직모일 때는 펌 다 풀렸을 때는 헤어드라이기로 다 펴줘야지 좀 관리가 편하거든요. 머리가 되게 안 망가지는데 근데 여기 헤어드라이기는 너무 조잡스러워서 아무래도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좀 보증이 되는 데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런 거 사는 거지 뭐 한두 달 입고 버리는 거. No sugar. No sugar. 땡모반 시켰고요. 이거 땡모반. 저의 땡모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 제가 명동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빼가지고 바로 갈아서. 아, 명동역은 지금 많이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명동역이잖아요. 명동 상권이잖아요. 한국 떠난 지 두 달 되니까 생각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긴 하네요. 또 이것도 잊혀지겠죠? 오픈카 땡모반. 땡모반 이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땡모반. 왜 이게 수박이 땡모반이니까. 수박이 밍밍하네. 에이 트램프. 여기 아직 안 끝났는데 뭐가 또 있어요? 한번 이리로 가볼까요? 와, 여기 야시장이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여긴 약간 젊은 취향들이 많은 느낌? 이거 화장실도 있네. 숨 닦을까? 음악도 좀 다르고, 과자도 판다. 한국 노래, 한국 노래? 와, 여기 갤럭시 세일 하시네. 와. 아, 네. 캔들도 파시고, 캔들 가격이 비싸네요. 11,000원 정도. 여기 굉장히 분위기 있네. 오, 이거라. 야, 슬림낫이 언제적 슬림낫이냐, LCDC. 림프비스킷. 정말 2000년 딱 그때쯤에. 아. 하드코어를 좋아하나봐 애들이. 사람 제일 많은 데 여기거든요? 잘 이렇게 해놔야 돼. 설거지 팔아야지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
여기서 막 입기 좋은 것들인데? 통과 없고. 다시 왔습니다. 타코 샀고요. 야시장에서 오늘 160바트 썼거든요. 와, 이렇게 야시장에서 많이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정말 필요한 걸 딱딱딱딱 저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줬던 피 뭐죠? 야시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리를 건너면서 보이는 이 절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유럽의 무슨 동유럽의 캐슬, 다리 위에 캐슬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느낌? 주차된 차만 없으면 깔끔하게 좋을 텐데. 아, 이게 다리도 이게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게 쫙 보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어떻게 이 옆은 다 흑백인데 이 절만 붉게 빛나고 있죠.